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저희 두 명이 빠른 구팔이잖아요. 네, 맞아요. 97 라인한테는 형이라고 하나요? 동갑이라고 하나요? 라고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죠.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저는 좋아요. 아, 준이요. 안녕하세요. 또 다른 신동인 멤버 준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앉아주세요. 준이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기입니다. 아, 네. 준이 형이 중간에서 와서 네.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형 꿈 있어요? 어떤 거예요? 꿈? 노래 잘 가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네. 좋아하는 동생 한 명. 귀여운 동생. 16살. 네, 그러니까 동생 형. 그러니까 형보다 연습실에서. 네, 연습실에서. 네. 就是跟朋友一起去玩那些的，所以就跟香港人都比较熟。啊，준이형 Seventeen TV 2 두 번째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준이 형. 아, 그래도 한국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이런 것도 알아듣는 거 보니까 아까 혼자서 얘기하고 네 정말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 한 소리랑 순간이랑 느끼기에 가장 듬직한 형은? 어떡하지? 어떡해 진짜. 다 좋은데? 저랑 찬이랑 사이는 좋아졌냐고.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찬이가 그때 도발을 한번 했어요. 도발을. Well, actually. Back then, Chan was actually kind of tempting me to get angry. 그때 찬이가 약간 흥분 상태여가지고. Because he was kind of excited. 네. But 그래도 마음 넓은 한 소리가 잘 해줬고요. 그리고 원래 평소는 진짜 친해요. 진짜 친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형광 암컷 화장 붉게 리스틴의 마티오. 지훈이 형, 네, 지훈이 형 오셨네요. 네, 좋아서 그냥 좋아하는 인터뷰를 보고 얘기합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지훈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가 뭔지. 디저트 잘 먹는다. 내가 뭐 좋아하냐? 비타민. 아, 근데 지훈이 형 요즘 좋아하는 음식 그 짜파구리 완전 좋아해. 아, 짜파구리. 매운맛 라면이라 짜장면 맛 라면을 섞어서 만드는 호남 라면을 좋아한다. 지훈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아, 연습이 너무 바쁘. 게임을 못해가지고. 진짜 저희 게임을 게임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게임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짜 완전 리얼이야. 앞에 있다가 끌려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실 잡아왔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게 본 영화. 네. My favorite movie. Yeah. 그 엑스맨 시리즈가 재밌었어. 아, 나 휴잭맨을 좋아해서. 엑스맨 시리즈가 굉장히 재밌었어. 세븐틴 TV 보면 민규 씨한테 자꾸 업히는데 걷기 귀찮아서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귀찮아서 정확히 짚은 거. 정답. 진짜 정답입니다. 정답. 네. 네, 정답입니다. 지훈이 형이 그 여자친구를 가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진짜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번도 없어요. 네. 여자인 친구도 없어요. 원래 지훈이 형 전화번호부터 봤는데 여자 이름이 다 없어요.
다 김정식 막 박정식 박장 지훈 형이 학교에는 제 시간에 가는지 아 가 절대 시간 하지 않습니다. 어야 아까 전에 401번 버스 타면 무슨 일 하냐고 했는데 지훈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사실 제가 한 살 형 두 살 위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고 지훈이 형이 중학교 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같은 그 버스였어요. 저도 사실 401이었는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다른 지역 가서 지금 지훈이 형이 맨날 혼자서 401 버스를 타세요. 굉장히 우울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훈이 형이 몇 살 때부터 그 노래를 시작했는지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생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줄곧 앞 그러니까 따 약간 노래 따라 부르는 게 있었던 거. 지금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마지막 진짜 지은 오빠가 볼 때 가장 말 안 듣는 동생은 많지요. 많지. 많지. 썸더. 아 사실 저 다 말 잘 들어요. 굉장히 저 말 잘 듣고 네 말 잘 들어요. 말 굉장히 잘 들어요. 지금 아 진짜 말 잘 들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저희 세븐틴 마티 형 지훈이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다. 네. 아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와. 요. 어떻게 하면 키가 크게 됩니까? 네, 어떻게 하면 키가 큽니까, 민규 씨? 항상 즐거운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그 민규 형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금 제가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요. 네. 저는 지금 아빠 제일 보고 싶습니다. 아빠를 안 본 지 오래돼서 아빠 보고 싶어요. 얼마나 오래됐죠? 한 1년 반, 2년? 와. 네. 민규 형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동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저희 집에 강아지 키웁니다. 아 진짜요? 네. 가족관계 저는 아버지 어머니 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아 초등학교 궁금해요. 6학년 한번 봐보고 싶어요.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 그 만약에 연상 여자랑 사귈 수 있으면 사귀겠냐고 했는지 사귈 수 있으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뭐 재밌는 질문 해주시면 안 되죠? 재밌 좀 뭔가 이렇게 좀 색다른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질문.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재밌어요? 아 이게 올라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를 안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 고기. 아 방금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 여기서 수치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뭐라 하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어쩔 수 없이 17입니다. 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세븐틴 TV 이제 시즌2가 나오는데 하고 우선 세븐틴 TV 시즌2 때는 흥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요. 말을 천천히 여러분들과 교감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숙소에서 엄마를 맡은 멤버는 누군지에 대한 질문. 그건 누굴까요? 엄마 역할. 엄마 역할. 엄마. 엄마처럼 지훈이요? 지훈이 형이 사실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한 명을 깨워요. 한 명을 깨우고 애들을 빨리 깨워서 씻고 다시 나를 깨워라. 저는 제일 큰 두려움 무관심이 가장 무서워요. 아, 진짜. 그래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팬카페도 자주 보고 막 저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항상 감사하고 그래요. 진짜 동물 상식 같은 걸 알려줄 수 있냐고. 사실 고양이들이 식물들도 먹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자기 털들을 맨날 핥잖아요. 근데 식물을 먹으면 그 털들 토해낼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있거든요. 멤버들 중 가장 밤에 야행성인 멤버는? 아 딱 들어가면 정해져요. 피곤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자고 소리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어떤 날에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만 계속 하다가 자는 경우도 있고 영화를 한번 보면 영화에 빠져요. 그냥 계속 봐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을 정도로 딱 그 집중을 해서 근데 평소에는 편의점을 들고 많이 자죠. 너무 배고파서 하루 종일 연습하면 진짜 너무 배고파요. 승관 오빠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Hello 3월이랑 가장 잘 놀아준 형은? 준이요. 오케이. Second, 널 승관이 형. 오케이. Third, 지훈이 형. Yeah. 안 나와. Fourth? Yeah. Fourth is Hansel. Yeah, I'm fourth. Fifth is 승빈이 형. And sixth is 민규. 아, 오케이. 승관 오빠, 저희, 오케이.